미프가 더 커졌다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뜻이고 이는 엔진 출력 향상을 의미한다. 더 높은 출력을 얻기 위해선 냉각 성능 개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. AMG S63의 엔진은 VA5 5의 트윈 터보로 최고 출력 577마력을 낸다. 이를 손바 600마력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새로 개발한 V8 4 0의 트윈 터보로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크다. 이 경우에도 최고 출력은 600마력 수준이 될 전망이다. 신형 AMG 63의 정식 데뷔는 이르면 오는 11월, 판매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